안녕하세요.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톡톡 튀는 선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신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요. 유년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또 여러 사정상 미루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드시고요. 오늘 선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신금호에서 최순례 가수님이 막 오셨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금호에 사는 최순례 실버 가수입니다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순례 가수님, 지금 이제 처음이시니까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기억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요즘 날씨 엄청 더워서 피서는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요즘 한참 피크철이라 아주 많은 객들이 많을 텐데. 사람들 그래도 더워도 사람들 많이 남아 있던데. 맞아요. 더워도 그래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피서는 또 어쨌거나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시죠. 근데 요즘은 또 별도로 휴가라고 해가지고 막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렇죠. 여행을 떠나니까. 그냥 생각 날 때. 네. 저기 갖고 빨리들. 잘 다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노래 교실에서 갔더니 송동구청에서 그 노래 저기하는 그 감독님이 오셔갖고 노래 하시고 싶은 사람들 오시라고 했고 가서 했더니 당첨이 돼갖고 심사에 제의가 돼갖고 그래서 가서 실버 가수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나오셨으니까는 우리 내 곁으로 돌아오세요. 타이틀곡이네요. 네, 제가 한번 노래 한 곡 하고 싶어서 제 노래 만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내 곁으로 돌아와요. 타이틀곡 듣고. 룰루랄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해 주세요. 내 곁으로 돌아오세요. 타이틀곡이네요. 우리 최순례 가수님 노래 듣고 룰루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돌아오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하트 뿅뿅 날리면서 네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노래가 그냥 빨리 오라고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막 올라가고 난리났어요. 어, 그 이 곡을 언제 받으셨다 그랬지 아까? 네. 5월? 5월 달에 네. 아, 두 달 됐네요. 네. 예. 마이크 이렇게. 예. 아, 이 내 곡이 있으니까 참 좀 뿌듯하다. 뿌듯하시죠? 네. 네, 맞아요. 평생 내 노래 한 곡 만들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아주 그냥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냥 뭐 노래 기본으로는 네. 타이틀곡 한 곡씩은 네, 네,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내 노래 다 하니까 더 기운이 나고 노래를 들으면 즐거워요. 그럼요. 항상 네. 마음이 즐겁고 네. 얼굴이 좀 밝아졌대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네. 노래를 부르라니 얼굴이 좀 밝아졌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네, 좋아하시면 네, 모든 게 네, 다 치유되고 네, 치유되는 네 좋아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젊어지고 네, 네. 마음이 젊어지고 네. 얼굴도 좀 웃음꽃이 활짝활짝 피고 얼굴이 좀 밝아지고 네. 웃는 기색이 많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그때 그 성동구청에서 네, 네 그 상은 뭐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때 실버 가수들을 지금 3기까지 뽑고 네. 코로나 전에 뽑고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뽑았대요. 예. 조금 무산해서 지금 4기생을 뽑은 거래요. 예. 5기생 뽑을 거래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요즘에 그러면 주로 이 노래를 또 연습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고 네. 다녀요. 아, 네. 어디 많이 가셔요? 종로도 그 사방에 노래 저기 한다면 잘 쫓아다녀요. 예. 그 요즘 노래 교실도 아주 그냥 뭐 엄청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무료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노래 자랑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열심히 열심히 바빠요. 네. 바삐 바삐 네. 네. 다니시고 네. 노래 많이 부르시고 네. 그래야지 또 노래도 그냥 어 빨리 내 곁으로 돌아오세요. 네, 네 대박도 나셔야 되고 대박 나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연습해서 네 어 저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좋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 지금 별도로 뭐 다른 거 뭐 하시는 거는 없으시죠? 소일거리 좀 용돈벌이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또 어. 용돈은 벌으셔야지 또 쓰시죠? 쓰시죠. 네. 맞아요. 꼭 어, 그 돈을 떠나서 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네. 어, 하는 것도 어, 즐겁잖아요. 네.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좀 더 있으면 아무것도 네. 못 하죠. 네. 맞아요. 움직일 때 좀 움직여야 마음도 네. 젊고 네, 네. 몸도 좀 건강해지고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곡이 돌지 않는 풍차네요. 네네. 네. 이게 문지란 선생님 노래죠? 네. 아. 문지란 노래 좋아합니다. 아, 네. 아, 그럼 우리 어, 이쯤에서 그럼 돌지 않는 풍차. 네. 문지란 선생님 또 좋아하시니까 네네. 네, 한번 듣고 네, 다시 룰루랄라 네, 네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마이크 무대 위에 준비해 주세요. 네. 어, 우리 네. 최순예 가수님 버전으로요. 네. 돌지 않는 풍차. 네,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소문한테 사랑에는 마음껏 허릴 때면 몸부림을 치면서 말 없이 살아온 그런 세월은 돌지 않는 풍차. 네, 우리 가수님도 네, 이 보이스가 어, 네, 걸쭉하다 그럴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목소리가 네, 거의 네,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좋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국은 처음 오셨죠? 네, 처음이에요.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좀 마음 한켠에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어, 우리 이 방송국은요, 네, 아주 어, 알차요. 한마디로 네, 알차고요. 또 어, 유튜브가 요즘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유튜브하고는 또 저희는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네, 그렇게 있네요. 네. 이제 여기 다녀가시면은요, 저희 네. 방송국 다녀가시면 네 자꾸 오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실 거예요. 왜냐 이렇게 다른 무대도 좋지만 네 노래를 하실 때 보면요, 거기서 부르는 거와 네 저희 또 방송국에서 네 부르시는 거가 네, 틀려요.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방송국은요, 네, 요일마다, 네, 프로가, 네, 이 선재와 함께한 룰루라 말고도요, 네, 매일매일 방송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네, 이 방송, 저 방송, 네, 다녀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저희 이제 뭐 프로그램이 또 막 다양하게 많아요, 이제. 아주 뭐, 쇼도 많이 하고, 네, 예. 네, 이제 처음이 힘들지 이제 자주 아마 뵐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셔야 네, 되고요. 불러주세요. 네, 네, 네. 또 나오셨으니까 또 당황도 하셨지만 네 지인분이나 네 또 뭐 가족분이나 인사하셔도 네 좋아요. 네. 말씀해보셔요. 없어요? 저희 아들하고 네. 지금 딸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네네. 우리 아들이 처음에 여기 와서 가만히 뭐 할 일 없고 있는데 노래교실 신청해줘서 갖고 이런 좋은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런 무대도 서게 됐고 네. 자주 노래도 불러주고 다니고 그래요. 봉사도 하고. 네. 아주 그 종로 5가에 네. 가요 마당이라는 노래 교실이 있죠? 네. 네. 그곳에 네. 아주 가수분님들이 가창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가요마당 네 우리 김 대표님 네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우리 그럼 또 다음에 또 자리 같이 네, 하도록 하고요. 네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바람의 영가 네. 네. 네네네. 다음에는 나오셨을 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신금호에서 오신 네 최순례 가수님 마지막 곡 바람의 영가 네 들으면서 룰루랄라 선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뮤직 큐! 불었던 그 바람은 그 사람 그리움에 사무친 나의 한숨이었을까 하얀 밤을 지새고 나면 밖에 그대와 있을까 하루하루 기다리다 내 가슴에 자꾸 멍이 드네 지워내고 지워내도 지워낼 수 사랑아 숨지는 한 줄
해도 나 몰래 가슴 아픈 사랑이여. 지새고 나면 문 밖에 그대 와 있을까. 하루하루 기다리다 내 가슴에 자꾸 멍이 드네. 지워내고 지워낼 수 없는 내 사랑아. 스치는 한 줄 바람에도 난 몰래 가슴 아픈 사랑이여. 스치는 한 줄 바람에도